안녕. 오늘은 요즘 빠진 보라게를 블러셔 특집입니다. 크림 블러셔부터 시작해볼까요? 미샤의 텐션 블러셔. 쿠션으로 되어 있어서 바르기가 굉장히 편해요. 저는 엄청난 건성이어서 평소에도 크림 블러셔를 자주 바르는 편인데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더더욱 손이 가게 됩니다. 가볍게 쿠션으로만 피부 메이크업을 끝낸 날이면 꼭 발라주는 블러셔예요. 겉보기에는 보랏빛이 많이 돌지만 막상 바르고 나면 핑크색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일단 잘 들뜨지 않고 촉촉한 데다 발림성이 좋은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발색이 진한 편이 아니라 데일리로 사용 중입니다. 삐아의 다우니 치크. 앞에 블러셔가 핑크색에 가까웠다면 이건 보라색에 훨씬 가까운 블러셔예요. 홍조가 심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보라색 블러셔는 홍조 위에 올려주면 핑크빛으로 보이는데 맑은 발색이라서 텁텁해 보이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안색을 환하게 밝혀주는 느낌? 하지만 색상이 조금 밝은 편에다가 흰기가 많이 도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파우더 블러셔. 얼마 전 구매한 이츠스킨 베이비 페이스 블러셔예요. 보기와는 다르게 지속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소개할 파우더 블러셔 중에는 유일한 무펄 블러셔예요. 발색도 좋고 입자도 고와서 가루날림도 별로 없습니다. 안에 내장되어 있는 퍼프로 발라도 모공낌이 하나도 없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저는 얼굴에 파우더를 올리게 되면 너무 건조해 보여서 파우더 블러셔를 쓸 때는 무펄 계열을 별로 선호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같은 계열의 하이라이터를 광대 부분에 발라주는 게 훨씬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더라고요. 코나 이마같이 입체감이 필요한 곳에 발랐을 때는 그닥이지만 볼의 피부 표현을 위해 바르면 좋을 만한 하이라이터입니다. 무펄 블러셔를 좋아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은근히 섀도랑 블러셔를 되게 잘 뽑는데 소소한 인기만을 끌고 있어서 조금 두려운 마음. 옛날부터 잘 쓰고 있는 라인도 지금 이것저것 단종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제도 나쁘지 않으니까 제가다가 홀리카 보이면 한번 들어가 주세요. 입자가 되게 고와서 볼이 엄청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주세요. 이거 단종 먹었더라고요. 캔메이크 한정판. 한국에선 없는 것 같은 파로 푸시아베리입니다. 부분마다 컬러가 달라서 조금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가운데 자주색 부분이 색이 진해가지고 다른 부분들을 쓸어서 전체적으로 바르고 자주색은 마지막에 한 번 마무리로만 발라줍니다. 잘못 바르면 되게 진해져요. 내장 붓이 아주 거친 편이니 주의하세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러셔. 이 제품도 보라색보다는 핑크색이 가까운데요. 여리여리하고 입자도 엄청 곱고 폴도 은은하게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블러셔 중 하나예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라 더페이스샵 세일할 때 사면 망해도 별로 화가 나지 않아요. 색상 자체가 진하지 않아 빨간 볼에 발라도 예쁩니다. 저는 홍조가 좀 심한 편이라 피부가 예민한 날은 진짜 트럼프 톤이 되어가지고 블러셔를 아예 못 바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날 발라주면 한층 피부톤이 고르게 보여서 좋아요. 이거는 저랑 평소에 취향이 잘 맞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사셔야 합니다. 저는 보라색 블러셔를 쓰는 날에는 아이섀도우에 최대한 힘을 빼는 편인데요. 아이홀 부분에 음영이나 색을 강조하는 대신 속눈썹에 붙이고 글리터로 애교살을 강조해줍니다. 색이 정말 예쁜 미샤 크레이프 캔디. 바탕색이 어두운 자색이라 펄이 큰데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어요. 폭신폭신한 질감도 좋고 지속력도 좋아 시간이 지나도 버석거리지 않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계속 빠져있는 이니스프리 매트 섀도우. 누드샵에서 갈색이 안 좋은 음영 섀도우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몇 개 없는 회색 섀도우 중 하나예요. 쌍꺼풀 라인과 삼각존에만 살짝 발라줍니다. 립은 보라색이 많이 도는 블러셔를 바를 땐 핫핑크 계열로 조금 진하게 발라주는데요. 마무리가 매트하고 뽀송한 페리페라 미모 열매.
조금만 발라도 엄청 진하게 발색되니까 조심해주세요. 핑크빛이 많이 도는 블러셔를 바를 땐 레드 계열 틴트를 바릅니다. 토니 틴트는 색 자체는 정직한 레드라 좋아하는데 조금 얼룩덜룩 발리는 감이 있어서 꼭 투명 립글로즈와 함께 해줘요. 훨씬 맑아 보여서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블러셔 총평. 미샤, 가볍게 바르기 좋은 블러셔. 삐아, 홍조인들에게 추천. 이치스킨, 취향은 아니나 질이 나쁘진 않다. 홀리카 홀리카, 자꾸 단종되니 같이 사줍시다. 캔메이크, 예쁜데 발색이 조금 진하다. 더페이스샵, 홍조인들이라면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 함. 전체 색감 비교, 두 번째 삐아가 가장 보라색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제 끝!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댓글은 언제나 감사히 읽고 있습니다. 진짜 안녕!